아 웃겼다. 에이 긴장할 때도. 아 노래부터 진짜 미칠 뻔했어요. 사막 때부터 와. 아 오랜만에 빅잼이다. 오 K5 드시는 거. 아니 그냥 먹던 것도 괜찮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2023년 11월 26일 일요일 배성재의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자, 첫 곡은 뭐지? 뭔 뜻이지? 뭐야? H.O.T. 빛. 빛이요. 빛. H.O.T. 처음부터 할게요. 안녕하세요. 2023년 11월 26일 일요일 배성재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H.O.T.의 빛 드렸습니다. 10시를 알리는 헤드라인, 묵직한 학교 문제를 신박하게 다룬 영화 사채소년, 라이징스타 다 모였다 였습니다. 지난 22일에 개봉한 영화 사채소년 얘기인데요. 학교를 배경으로 한 하이틴 영화면 뭔가 풋풋함을 기대하게 되는데 이 작품은 완전 반전, 사채라는 독특한 소재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장르가 하이틴 범죄 액션 학원 느와르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스타일일지 궁금하네요. 무엇보다 요즘 여기 뜬다 하는 라이징 스타들이 다 출연합니다. 드라마 슈룹에서 활약하고 예능 1박 2일에서 막내로 끼를 발산 중인 유선호 씨, 그리고 배우로 다양한 작품에 출연하며 연기력을 인정받고 있는 강민아 씨, 지금 우리 학교는 환혼, 나쁜 엄마 등에서 개성 있는 연기를 보여준 유인수 씨까지 라이징 스타들의 케미가 궁금한 분들은 극장에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사채소년의 뒷이야기가 궁금한 분들은 오늘 배텐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오늘 너까지 마피아 가수에서 배우로 그리고 스크린으로 진출하며 반응이 뜨거운 라이징 스타 두 분, 영화 사채소년의 주인공 강민아 씨, 유선호 씨가 오니까요. 격하게 반겨주시고요. 영화 토크도 재밌게 나눠보겠습니다. 배성재텐은 녹음 시간 맞춰서 카카오 TV에 들어오시면 녹음 전 과정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에라우 채널에서도 녹음 과정이 생중계되니까 배텐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녹음 시간 미리 확인해 주세요. 선물 소개해 드립니다. 배성재의 텐 광고 듣고 넉살 씨와 돌아오겠습니다. 시트가 없네. 네, 조작한 게 좋은 것 같아. 저기서 다시 볼까요? 아, 이거 밖에 분들을 봐요? 안에 오신 네? 분들을 봐요? 네? 많이 오셨네요. 아, 같이 다니신 분들이 이렇게 네. 구경하듯이 저 혼자 왔는데
저도요. 댓글들이 이제 쭉쭉 올라오고 있어요. 예, 한번 보시죠. 예. 한번 네. 이렇게 하는구나. 예. 아, 두 분 오시니까 화사해지는 스튜디오가. 대배우들. 예. 예. 오, 방금 강미나 산당기나라는 댓글 보는데. 네? 산당기가 뭐예요? 산당기나. 산당기는 미나니까. 산을 아니 제가 한 게 아니라 여기 댓글이 아니 마치 예, 내가 한 것처럼 그런 취향이셔서 지금 읽으신 거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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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읽으셨다. 예, 오케이. 강산 누구냐 아, 그런 거 읽지 말래. 재밌는 분들이 많아요. 어 네. 여기.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되게 유쾌하시네요. 그러니까. 아 네. 유쾌해도 하고 좀 뭐랄까 좀 무섭기도 하고. 오, 아 유선호 무선호 같은 거야. 어 여기 너무 저 잘생기셔서 불편하다고. 그러니까요. 저희가 사실 이렇게 잘생긴 남자분들은 네. 거의. 출연을 안 하시는 거예요. 아 정말요? 예. 아 영, 영광입니다. 예. 아, 넉살 씨를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왜요? 아니 그냥 공중파에서 정말 기분 나쁘네요. 오 진짜 PD님 송세벽 선배님 닮으셨는데. 어 언제 찍혔어 근데? 아, 언제 노출됐어? 예 노출됐어? 하셨어요. 아. 그래서 아 계속 홍세형님이 왜 나오지 했는데 그러니까. PD님 아 본인 아, 머리가 왜 이렇게 길어졌었는데 어. 아, 너, 저희 앞에 멘트 하나씩 있거든요. 잘 부탁드릴게요. 어, 선호도 정상은 아닌 거 1박 2일 보니까 알겠던데 저거는 기분 나쁘면 차단해 드릴게요. 아이고 예. 좀 한 번 더 봅시다 일단. 예. 비전님 나이 아저씨에서 부셨대요. 나이 아저씨 안 받으신다. 안 받으셔 피디님 안 받으셔. 아, PD님은 휴가 갔어요. 방송심의위원회 아니에요. 근데 이 시간에 왜 방심위를 이 시간에 가요? 무섭네. 휴가입니다, 휴가. 예. 가볼까요? 네. 선량한 시민과 얍삽한 마피아 사이에 벌어지는 치열한 눈치 싸움. 과연 누가 시민이고 누가 마피아일지 흥미진진한 심리전이 시작됩니다. 미스터리 라디오 추리 게임. 너까지마 피아. 꼼짝마. 당신이 마피아지. 너까지마 피아 함께할 분들입니다. 먼저 오킹 방송, 카더가든 방송, 조나단 방송, 다른 사람들의 방송을 뛰느라 바쁜 남자 넉살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예. 써 있는 게 다입니다. 바쁘지 않아요. 네. 어 이번에 조나단 방송 보니까 제가 드린 바이에른 뮌헨 유니폼, 예. 김민재 선수 유니폼을 입으셨더라고요. 예, 예. 예, 뭐 그냥 제가 드린 의상만 계속 입으시네요. 어 축구 관련된 거는 이걸로 통일입니다. 그래서 뭐 풋살 실제로 축구 할 때도 이걸 입고요. 그리고 조나단 방송에도 나가서 이걸 입었는데 공개 처형 당했습니다. 왜요? 게임을 못해서? 졌어요. 김민재 유니폼을 입고 진다. 니넨 했는데. 그러니까 어 그 손흥민 선수 유니폼도 입었나요? 그건 아까워서 사인이 있어서. 아 사인이 있어서. 이건 사인이 없어서. 아 이건 사인 없어서. 실제로도 축구 할 때도 이제 기능성이니까 어. 그럴 때도 입고. 아 막 입는다. 어, 그리고 입어야죠. 왜냐면은 이제 또 이제 축구국이니 혼나는 분위기인가? 아니, 그냥 여쭤봤어요. 그냥 여쭤봤어요. 아, 지금 잘 입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자, 오늘의 스페셜 게스트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 꼬꼬마 시절 TV에서 봤던 귀여운 이분들이 어느덧 데뷔를 하고 앨범도 내고 드라마도 찍고 예능에서 활약하더니 이제는 영화 사채소년으로 스크린 데뷔를 했습니다. 배우 서열 1위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슈퍼 재능러들. 강민아 씨, 유선호 씨, 두 분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정말 반갑습니다. 남심 자극 방송 베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 각자 인사도 한 마디씩 부탁드릴까요? 먼저
아,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사채 소년에서 다영 역을 연기한 강민아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영화 사채 소년에서 이강진 역할을 맡은 유선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먼저 강민아 씨는 베텐에서 저희가 모시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모시게 됐네요. 저도 너무 나오고 싶었어요. 예. 김소혜 씨가 저희 베텐에서 오랫동안 고정을 했었거든요. 그때 한번 인사하러 오셨다가 잠깐 화면에 잡힌 적은 있었는데, 그게 몇 년 전입니까? 진짜 옛날. 진짜 거의 고등학생 때. 예. 유선호 씨는 베텐에서는 정말 안 모시는 남자 스타. 그것도 잘생긴 남자 스타. 거의 안 오시는 분입니다. 네. 예. 정말 군대 가라 드립이 계속 나올 것 같은데. 안 그래도 봤잖아. 군대 가라 봤거든요. 아, 그거 알아서 하시겠지. 예. 예. 근데 이제 놀린다는 건 또 좋다는 얘기기도 하고 친근하다는 얘기니까. 맞습니다. 예. 또 친근하니까 놀릴 수 있죠. 예. 그리고 또 1박 2일을 하고 계세요. 아, 예. 네. 막내 포지션이시기 때문에 드라마도 많이 하시고 예능과 또 배우로서 인기가 엄청 많으시니까 적응 잘 해주시면 알겠습니다.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예. 군대 가라고 지금 계속 특전사로 가라고. 특전사로 가라고. 논산 가라. 논산으로 가라. 의정부로 가라. 군대 가는 데 순서 없다. 예. 뭐 이렇게 여러 군데로 가라 그래. 예. 자, 넉살 씨랑은 어떻게 만난 적이 있으신가요? 아, 일단 저는 아예 초면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저도 두 분 다 초면인 것 같아요. 예. 아, 그래요. 나이대도 많이 다르고요. 그래서 얘기 끝내는 거예요, 여기서? 예. 아, 못 봤다니까. 뭐 얘기를 좀 이어가야죠. 아니, 못 봤는데 그럼 어떻게 제가 거짓말 할 수도 없고. 넉살 씨는 수색대 출신이고요. 군대 얘기로. 저는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자, 첫인상 어떠십니까, 넉살 씨? 뭐야, 제 첫인상이에요. 예. 수색 잘할 것 같고. 수색 잘할 것 같고. 예, 수색도 잘하고, 예. 탐침봉 잘 꾸실 것 같고. 아, 두 분은 정말 뭐랄까. 되게 좀 봄 같은, 예. 아. 모습을 가지신 두 분. 예. 아. 굉장히 뭔가 여기가 좀, 이 라디오, 다른 라디오보다 좀 눅눅해요. 이 스튜디오가 아. 조금 배텐이. 음침하고. 예. 근데 되게 굉장히 화사해졌어요. 아, 조명만 그래서. 다른 거 받으시는 것 같고, 두 분 다. 저는 예. 그리고 계절로 말씀드리면 약간 가을 같은 남자 같습니다. 아, 저요? 넉살 씨가 예, 예. 이제 뭐 다 낙엽이 짓고 우수수 이제 머리가 빠진다? 이런 얘기인가요? 맞는 얘기예요? 뭐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아니, 아니, 분위기 예. 있고 아 분위기가 있다? 아우라가 있다. 아우라가 있다. 머리가 머지 빠지는 네. 얘기인 줄 알았어요. 봄이 되면 다시 잎사귄다 잘하니까요. 아, 여기 댓글 장난 아니다. 수두둑 추남이래요. 추남 그런 아니, 거는 넘어가도 되는데 고지 선호님 또 추남이 추남이래요. 예. 미나 씨는 99년생이고요. 선호 씨는 2002년생입니다. 예. 두 분이 베텐에 오신 이유는 두 분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영화 사채소년. 이게 11월 22일에 이제 개봉을 했기 때문이거든요. 맞습니다. 요거 어떤 영화인지 살짝 소개를 해 주신다면. 제가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예. 아, 일단은 뭐 꿈도 없고 백도 없고 존재감도 없는 강진이가 학교 서열 최하위예요. 근데 이제 우연한 계기로 사채업자를 만나게 되면서 또 같이 일을 동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강진이 서열이 점점 올라가고 또 예 그렇게 예. 되는 이야기. 아 예. 스포를 하면 안 되니까. 예. 예. 약간의 거 있구나. 네네. 강진이가 또 막 예전에 순수함을 잃고 막 못돼지고 이 손에 그쵸. 돈이라는 권력을 쥔 거죠. 아~ 예. 예. 최고죠. 그렇죠. 상상 스포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 정도도 얘기 못하는 나라. 상상 스포하면 안 돼. 아니 네. 아니 근데 사채업자를 강진희 씨가 만나면 예. 그럴 것 같아가지고. 아, 아 예. 선호 씨가 그러면 약간 처음에는 여리여리하고 뭔가 좀 괴롭힘도 좀 당했을 네네네네. 수 있고 그랬는데 사채업자를 만나서 만나게 되면서. 같이 일을 하게 된다. 우연한 계기를 통해서. 예. 예. 그러면 예. 그 강민아 씨는 어떤 역할이냐? 저는 이제 그 강진이랑 같은 반 학생으로 그쵸. 나오는데요. 우리 초등학교 때부터 예. 친구. 그쵸. 동창 친구인데 이제 원래 저는 좀 다영 역할은 살짝 차가워서 예. 아무랑도 말을 잘 안 섞는데 이제 점점 마음의 문을 열게 되는 그런 강진에게. 네, 그쵸. 강진에게. 그런 관계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그 사채업을 하기 전에 아 너무 스포하면 안 되겠죠. 항상 스포하지 말죠. 아 요 정도는 얘기 못해. 예고편에는 이 정도까지 나올 것 같은데. 아, 그렇죠. 네, 로맨스의 포인트는 또 어느 시점에서 빠졌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아, 그렇죠. 돈 예. 생기고 빠지더라고요. 아, 이거 뭐 무담보 대출 가능. 장난입니다, 장난입니다. 무담보 대출. 아, 무담보 대출 이런 거 믿으면 큰일 납니다. 예. 예. 아. 자, 풋풋한 여고생과 남고생의 이야기가 아니라
장르가 범죄 액션 학원 누아르. 맞습니다. 뭐야? 이거 좀 살벌한가요, 그러면? 막 그렇게 무섭거나 뭐 그런 장면은 안 나오고요. 네네. 아무래도 사체를 고등학생이 한다는 게 그거부터가 그렇죠. 그거부터가 예. 범죄잖아요. 그렇죠. 네, 아니 잠깐만 그 예. 그렇지 안 되지. 안 되죠. 그게 예 안 되죠. 있죠, 당연히. 네네네. 예. 뭐 그러면 약간 두 분의 액션 씬 같은 거 나오나요? 저는 사실 액션 씬이 없고요. 저도 사실 뭐 계속 맞기만 해가지고 네. 그런 씬. 어. 네. 오. 맞아요. 실제 사건이 있기도 했었대요. 채팅창 보니까. 맞아요. 이게. 진짜요? 뭐야? 실제로 있었다고요, 이런 일이? 실제 그런 일이 있었대요. 오. 야, 그러면 이거 약간 또 실제와 엮이면 굉장히 사회적으로도 또 예, 발화점이 있네요. 이슈가. 저희 영화를 보고 또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네요. 맞아요. 알겠습니다. 어떤 과정으로 사체 또 물들게 되고 서열 1위까지 되는지 또 일진들과는 어떤 그 뒷이야기들이 펼쳐지는지 강진과 다영의 로맨스는 어떻게 시작돼서 어떻게 끝나는지 끝이 나긴 나는지 아니면 또 계속 이어지는지 CG땡에서 CG땡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극장에서 CG땡에서 단독 개봉하니까 극장 확인하시고요. 근데 어쨌든 영화를 찍는 거는 엄청난 작업이잖아요. 아 맞습니다. 또래 배우들도 이제 학교 배경이니까 많으셨을 텐데 많이 친해지셨겠어요 배우들이랑? 뭐 사실 캐스팅 될 때부터 이미 친한 사이더라고요. 제가 먼저 캐스팅이 되고 예. 제 주변에 연기 잘하는 형들이 있어요. 형들한테 부탁을 드렸어요. 예. 형 이거 같이 하자. 그래서 섭외 오히려 적극적으로. 원래 아는 사람. 원래 너무 친했던 사람끼리 이렇게 하게 돼가지고 편했겠다. 너무 편하겠습니다. 예, 예. 네네네. 오, 그럼 강민아 씨는 좀 외로웠나요? 친한 사람들이 부족해서? 아 처음에는 뭐야 이랬는데 너무 친해요. 우리끼리 그래서 뭐야 이랬는데 네. 또 금세 친해졌어요. 저희 MT도 갔다 오고 막 맞아. 그랬거든요. 예, MT까지. 네. 두 분은 얼만큼 친해졌습니까? 그러면 MT 정도? 그냥 친해져야 될 정도까지. 정도까지 역시 MG는 차가워요. 역시 딱 좋아요 그 정도가. 그렇죠. 예, 뭐 앞으로도 계속 봐야 되니까. 서늘하네요. 그치 그치. 같이 있는 시간이 주는 이 정이 있더라고요. 돈을 빌려준다면 얼마까지 빌려줄 수 있어요? 아 중요합니다. 사채를 땡겨주. 그렇지. 개인 사채 땡겨준다면. 그건 좀. 그건 좀. 아, 그런가요? 아예 돈 관계는 안 한다. 아, 저는. 35,000원? 35,000원? 아, 그거는. 그럼 밥 값이잖아요. 네. 그치, 그거는. 진짜 내가 너무 힘들어서 그러는데, 한 300만. 오! 300. 300. 아, 저는. 네, 경제적으로 좀 냉정한 편이어서. 냉담으로도? 네. 신체 포기각서 준다면? 그런가? 아, 근데 맞아. 이게 누나 말이 맞는 게 이게 예, 예. 친구끼리 돈 거래하는 순간 이게 사이가 멀어진다. 아, 예. 그럴 수 있죠, 그렇죠? 그럴 수 있어요. 예. 야, 담보 갖고 와야 되죠. 예. 선우야 차단할게. 야, 깔끔하네요. 자, 그럼 이쯤에서 넉살 씨가 두 분의 프로필과 근황을 소개하는 코너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60초 안에 소개하면 넉 베이비에게 분유를, 50초 안에 소개하면 넉머님께 커피를 드리는 코너입니다. 바로 60초 한 문장 프로필 넉 베이비에게 분유를. 강민아 1999년생 부모님을 따라 제주도에 학창 시절을 보낸 강민아는 초등학생 때부터 댄스바 리액션 스쿨을 다니며 연예인의 꿈을 키웠고 열심히 꿈을 키우면서 전교 1등을 하는 우등생이었으며 고등학교 때 서울 공연 예술고에 들어가 본격 예술인이 되기 위해 노력했으며 2017년 드라마 20세기 소년 소녀로 배우 데뷔, 계룡선녀전, 호텔 델루나, 간떨어진 동거, 미남당 등 여러 드라마에 출연 배우 활동을 하고 젖살이 빠지면서 비주얼 전성기를 달리는 중이며 최근 전북면대 팬으로 축구에 입덕했고 특이사항으로 편식쟁이며 주조기능사 자격이 있고 이번에 영화 사채소년으로 스크린 데뷔, 12월 드라마 웰컴 투 삼달리에 출연 예정입니다. 다음 2002년생 유년 시절부터 태권도, 피아노, 야구에 농구부 주장, 밴드 리더까지 만든 제주공 초등학교 형제반 출신이자 중학교 반장까지 도맡은 노동생으로 밴드 활동을 하던 중 소속사로 오디션 제안을 받고 연습생이 되면서 연예인 꿈을 키우기 시작했고요. 2017년 웹드라마 악동탐정으로 배우 데뷔 복수가 들어왔다 언더커버, 소녀세계 2, 슈룹 등 다양한 작품에서 연기를 했고 형들을 잘 따르고 형들과 케미가 있어서 형 컬렉터라는 별명이 있으며 또 다른 병명은 공주님. 작년 12월 예능 1박 2일에 합류하면서 최약체로 활약하고 있으며 보기 하다리 대식과 영화 사채선을 개봉해 이어 드라마 열려 박씨 계약 결혼 대화에서 사랑까지 보여줄 예정입니다. 자, 어려웠는데 56초. 와, 안 돼. 야, 대박이다, 근데. 넉머님께 커피는 못 드리고. 아, 뭐야, 실패한 거예요? 넉 베이비에게 분유만 챙겨드리겠습니다. 분유만. 예. 와, 근데 대박이다.
아, 근데 여기 웰컴 투 3달러가 아니죠? 3달러. 3달리. 사람 무서워. 웰컴 투인데 어떻게 3달러가 돼요? 그러니까 뭔가 좀 이게 예. 머릿속에 각인된 그 강한 단어 때문에. 예. 3달리. 3달러. 100만 이런 느낌으로 어디로 와야 되죠? 장소가 나와야 되잖아요. 아, 네. 3달러입니다. 아, 3달리입니다. 예. 3달리. 오케이. 3달리. 자, 어머님 믹스 커피 다시 드셔야 됩니다. 아, 예. 어, 두 분의 공통점은 우등생이었습니다. 대단하다. 공부를 굉장히 잘하셨어요. 지금 보니까 미나 씨는 전교 1등을 하는 우등생. 아하. 예. 아니, 언제 했어요, 전교 1등? 중학교 2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진짜로 네. 중학교 2학년 때. 아, 좀 승부욕이 네. 강해가지고 좀 그런 약간 공부도 좀 승부욕이 못 참아. 네. 근데 그 뒤에 바로 떨어졌어요. 아, 그래도 1등을 한번 네. 했으면 계속 상위권이긴 했었겠네요. 1등이 누나 대단한 네. 거야. 야, 승부욕 강하다고 다들 1등 할 수 있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나도 네. 강하긴 한데. 예. 승부욕만 강하면 그냥 성격만 나빠지고 말거든요. 뭐 안 풀리니까 자기 마음대로. 예. 자기 위에 있는 애들 그냥 미워하기만 미워하고. 하고. 미워하고. 예. 예. 어, 그리고 뭐 사실 유선호 씨는 영재반 출신이고. 와. 예. 와. 문제적 남자 나오셨을 때도. 대단하다. 어,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네. 어, 이게 사실 보통 분 애들이 아니신데. 아, 사실 진짜가. 저는 이게 좀. 이게 항상 제 연예인이지만 7년, 8년 이렇게 하는데 예. 되게 우등생인 줄 아세요. 어. 근데 그냥 사실 중간 이상으로 했던 편이거든요. 그래서 영재반이면은 예. 계속 공부를 팠으면 이제. 선우님, 예. 그 말은 어디 가서 하지 마세요. 그럴까요? 저희 같은, 예. 저 같은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아, 어, 중간 이상은 했거든요가 굉장히 큰 거예요. 채팅창에 아, 군대 가서 문제 풀라고 하십니다. 아, 예. 문제 예. 풀면 역시 특전사에 어울리겠다고 하십니다. 아, 중간 이상은 특전사로 가야죠. 예. 야, 중간 이상이면 진짜 잘한 거예요. 우등생이면 아, 해병대 가야지. 라고 문제 풀이병으로 아, 가라고. 아, 예.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아, 계세요. 다들. 어, 그렇군요. 연예인 활동은 어떻게 그렇게 좋은 두뇌를 갖고 있으면 적성에 어떻습니까? 이렇게. 저는 아주 딱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야. 근데 그 질문도 좀 이상한 거 아니야? 네? 그 뛰어난 두뇌를 가지고 있으면 연예인 생활은 어떻습니까? 아니, 정말 이제 네. 우뇌와 자뇌가 같이 이제 막 이렇게 발달돼 있는 느낌이면 어떤 느낌인 건지 궁금해가지고. 그리고 유선호 씨는 보니까 태권도, 야구, 그리고 농구 주장, 그래가지고 그 SBS에서 그 핸섬 타이거즈 오, 그때도 오, 나오셨잖아요. 네. 예, 맞습니다. 운동을 굉장히 잘하시네. 축구도 아, 잘하시나요? 대단하다. 제가 요즘에는 모든 운동 중에 축구를 제일 좋아해요. 와, 부럽다 네. 진짜. 풋살만 이렇게 일주일에 한두 번씩 꼭 시간 내서 할 정도로 예, 좋아합니다. 문무겸비. 어, 대단한데. 야, 축구를 잘하면 진짜 군대를 가야죠. 군대 체질이네. 아니, 아니, 오늘 저 너무 많은 군대 얘기라는 예. 게 아닌가. 서장훈 감독님이 어떻게 아끼셨나요? 아, 그래도 많이 아껴주셨어요. 어. 진짜로. 예. 야, 그렇군요. 구기 종목 잘하는 거는 운동신경 진짜 좋다는 소리인데. 예. 아, 너무 좋아합니다. 어. 제일 좋아하는 축구 캐스터는 혹시 그러면 배성재 아나운서 어, 그런가요? 어, 많은 캐스터들이 있는데 네. 그렇죠. 하필이면 저네요. 네. 아, 언제까지 해먹을지 그분도 참 오래 열심히 해야 정말 뒤에 사람들 생각 안 하고 시청들 네. 우리 초보들 생각 안 하고 예. 네. 강민아 씨는 보니까 전북현대 팬이시고 이게 축구 팬들 사이에서 엄청 화제거든요 요즘에. 아, 그런가요? 축구에 입덕하신 게 축구 팬들 사이에서도 어마어마한 지금 뉴스고 오. 예. 그 전북현대 팬이 된 계기 궁금해하시더라고요, 많이. 아, 제가 작년에 이제 좀 작년부터 축구에 빠지면서 예. 이제 월드컵도 엄청 모든 경기 전 경기를 다 볼 정도로 예. 이제 되게 빠졌었는데 그래서 올 시즌에는 K리그를 좀 보러 가고 싶은 거예요. 오, 찐이다 찐. 좀 이제 축구를 잘 아는 이제 친구한테 그냥 가까운. 경기장을 한번 가보자 해서 이제 그때가 수원 FC 팀이랑 이제 전북현대 경기였는데 오. 그때는 이제 수원 FC에 앉아서 쪽에 앉아서 봤는데 거기서 제가 또 이렇게 입덕을 하게 된 거예요. 오히려 전북에 네, 예. 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도 엄청 좋아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오. 포인트로 전북현대가 딱 수원 그 팬스에서 봤으면 수원 응원하면서 자연스럽게 수원 팬 될 수도 있는데 그때 축구를 진짜 막 그렇게 아직 옵사이드도 좀 약간 헷갈릴 시절이었는데 그때 되게 좀 약간 그 전북현대 약간 그때가 좀
응원도 보이콧하고 약간 그런 시절이었는데 조금 더 관심 있는 사람 그러면 안 되나요? 굉장히 힘든 시절이 또 전북의 초반에 있었죠. 예. 팬으로서 또 팬으로서. 팬으로서. 오히려 디테일하다. 굉장히 나오네. 전북이 초반도 그렇고 지금도 좀 아직도 힘들죠. 그런데도 오히려 그 시기에 팬이 됐다. 그렇죠. 네, 좀 더 관심이 있었죠. 아 그렇군요. 뭔가 투지를 봤구나 그 힘든 상황 속에서. 그 전북이라는 팀이 사실 K리그 역사상 가장 그 우승을 많이 한 팀인데 오히려 그 황금기에 팬이 되신 게 아니라 요즘처럼 때. 어려울 때 오히려 팬이 되신 거니까 야 그래서 얼마 전에 시축하셨잖아요. 어 맞아요. 예 시축할 때 제가 중계했어요. 봤어요. 보셨어요? 네. 제가 좋은 얘기 엄청 많이 했습니다. 혹시 나중에 배텐 나오실까 봐. 일단은 예. 일단은. 아 근데 그 노골이더라고요. 제가 원래 실축은 대부분 넣는 거 아닙니까? 아, 그러니까요. 네. 근데 제가 잘 차고 싶은 마음에 네네. 전날에 이제 풋살장 가서 2시간을 연습했거든요. 아우 힘 빠져. 근데 이제 알배기지. 당일날 그렇게 차서 제가 한 번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진짜 예. 너무 컸는데 아쉬워요. 다음번에 실축하면 꼭 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어, 위로 혹시 너 뭐 위로는 아니고 옆으로 빠졌는데 아, 옆으로. 예. 골대가 좀 옆으로 움직였어야 되는데 아하, 눈치 없었네 골대가 눈치 없더라고요. 예. 바람이 많이 불었나 보다. 그러니까 아, 그렇습니다. 어, 그래서 예. 축구 팬들이 굉장히 또 강민아 씨를 또 주목하고 있고 아니 뭐 전주까지 와서 계속 그 직관 그래요. 인증을 막 하고 그러셔가지고 진짜 전주를 자주 맞아요. 가더라고요. 이제 먼 거리인데 생각보다 가깝더라고요. 한 2시간만 3시간 걸리지 않아? 그렇죠. 3시간 정도. 아, 근데 거기 가기가 그래도 막 토요일 같은데 엄청 막히잖아요. 그렇죠. 아, 그렇죠. 막히긴 하죠. 그러면 네. 지금 서울에서 네네네. 경기를 보러 홈 전주까지? 네. 어우, 야, 대단하시네. 진짜. 대단한 거예요. 어, 제주 출신이신데 제주 유나이티드를 응원할 생각은 안 하셨나요? 너무 멀다? 비행기 타고 가야 되니까. 아, 이제 제일 처음 본 경기가. 처음 본 경기에 빠져. 아, 네. 이 초도 효과가 있죠. 그래서 네, 투지가 없다. 예, 뭐, 뭐예요? 전북 현대만이 강하다. 전북 현대만이 끌린다. 그렇군요. K리그를 모두 좋아합니다. 예. 아, 근데 진짜 찐팬이다. 멋있네요. 네. 그러니까요. 어, 그리고 선호 씨는 의외인 게 지금 보니까 몸매는 너무나 날씬하신데. 엄청 대식가입니다. 아, 제가 먹는 걸 진짜 좋아합니다. 살이 안 찌는. 네네네. 아니 모든 걸 다 가졌네. 예. 어떻게 이렇게 타고날 수가 있죠? 어, 살 저는 사실 계속 예. 빠지는 게 고민이에요. 아, 진짜 정말 네. 화가 나네요. 예. 뭘 무한정 먹을 수 있는 최애 음식 뭐예요? 아, 저 먹는 걸 뭐 너무 다 좋아하긴 하는데 예. 아무래도 이 국물류가 있으면 계속 아니, 국물을 먹는데 살이 안 찐다고요? 네. 국물 직빵인데. 아니, 근데. 아, 직빵이란 말 쓰면 안 되죠, 방송. 아, 진짜. 원래 말이. 배 나오서, 배 아나운서. 이거 왜 이럽니까? 이게 SBS. 입이 프리하게 되네요. 아니, 근데 이게 그러면은. 먹는 양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양보다 적을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 드시는지 양을 좀 말씀해 주시면 배디가 판단해 줄 수 있거든요. 누나만. 정말 많이 먹어요. 아, 일단 한 공기 이상은 항상 먹는. 아, 한 공기는 기본으로 일단. 기본으로 와. 먹는 느낌이고. 그러면은 마음에 드는 국이 있으면. 더 훨씬 많이? 그쵸. 많이 먹을 때는 한 4, 5공기까지도 먹어봤었어요. 오, 진짜 되실까요? 지금은 그렇게 못 먹는데, 예. 한참 막 키 크고 할 때. 막 운동도 많이 하고 그럴 때. 아, 진짜 잘 드시는구나. 와, 국물이 있어요. 막 국밥 이런 것도 엄청 드시고. 국밥 좋아. 야 그러면 혹시 순댓국을 건더기에 한 그릇, 국물에 한 그릇? 아, 그렇죠. 보통 그렇게 하죠. 진짜 배기구나. 네. 저희 와이프가 그렇게 먹어요. 마지막에는 한번 말아가지고. 맞아요. 예. 취사병 가겠다고 하시는데. 아 끝까지 아, 끝까지 물고 늘어지네요. 예. 그런 의도로 예. 물어본 건 아니에요. 아, 그렇죠. 예. 그걸 한마디 얘기하겠다고 예. 물어본 거 아닙니다. 군대 가면 살찐대요. 예. 짬밥도 그렇게 먹을 걸 이라고 하신 분 있고요. 예. 아, 아 정말 끝까지 교묘하게 예. 남자 게스트에게 대한 태도가 이렇습니다. 아, 너무 예. 친근하고 좋습니다. 어 미나 씨는 근데 편식쟁이라고 하네요. 아, 네 맞아요. 뭘 못 드세요? 제가 진짜 초딩 입맛이어가지고 막 양파, 마늘 뭐 이런 거를 되게 안 좋아하는데 어? 좀 이제 중식도 사실은 원래 안 먹고 막 향신료 강한 것도 안 먹고 우리 점심에 중식 먹고 왔잖아. 네, 근데 네. 좀 입맛이 살짝 변하고 있어요. 어. 아 요즘은? 네. 어. 마늘까지는 먹을 수 있는데 생마늘은 또 안 되고 양파는 또 못 먹고 약간 이런 생강도 못 먹고 그랬구나. 아 조금 향 강한 것들은 그동안 못 드셨는데 조리된 건 이제 좀 드시고 네네네네 매운탕도 최근에 좀 빠지기 시작했어요. 아 매운탕 맛있지. 어 그럼 원래 드시던 음식은 혹시 어떤 걸 드셨는지. 떡볶이. 아 좋죠. 아, 예. 마라탕. 어 마라는 향이 엄청 센데 그러니까요. 마라는 또 약간 취향이. 아, 네 맞아요. 엄지트, 아 매운 것도 좋아하시고. 매운 거 엄청 좋아합니다.
얼마 전에 다이어트를 엄청 많이 하셨어요? 어우, 살이 엄청 많이 빠졌어요, 예. 진짜. 지금 하고 있기는 해요. 얼마 전은 사실 모르는 얘기고. 그래요? 지금은 다이어트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어떤 방식으로 하십니까? 저는 최근에는 좀 그냥 이제 덜 먹는, 최대한 이제 끼니를 그냥 배고프면 먹는데 그냥 양을 좀 조절하는 식으로 다이어트를 하고 있어요. 아, 축구장 오면은 근데 좀 먹게 되지 않나요? 제가 처음에는 네. 축구장 가면 막 맥주도 사들고 과자도 사들고 라면도 네. 먹어야지 이랬는데 축구를 진심으로 좋아하다 보니까 그 먹을 시간이 없어요. 와, 그 정도야? 그 경기, 네, 공을 봐야 돼서. 야, 대박. 야, 아니 보니까 막 유니폼도 엄청 많이 갖고 계시고. 아, 그러니까 뭔가 하나 빠지시면 아예 끝까지 가는 타입. 오, 맞아요, 맞아요. 이것도 승부욕이랑 약간 비슷한 거예요. 그렇네. 어, 전북 팬들 정말 좋아하시겠어요. 박지성 그 해버지가 전북현대 네. 그렇죠. 그 디렉터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네네. 강민아 씨가 팬이라고 하니까 되게 궁금해하더라고요. 오 왜, 진짜요? 이유가? 왜 이유가? 전북현대를 왜 굳이? 그래가지고 디렉터인데도 불구하고 네. 강민아 씨가 왜? 네, 되게 유명해요 팬이라는 게. 자 그리고 민아 씨의 특이사항 중에 이게 뭐죠? 조주 기능사? 이게 대박이죠. 그 이게 이제. 바텐더 자격증이라고 흔히들 예. 말씀을 하시는데 바텐더 네네 이게 이제 칵테일을 만들고 이런 술을 조주한다 그런 기능사 자격증인데 제가 드라마를 한번 이제 칵테일 바 사장 역할로 나온 예. 적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칵테일을 배우게 되면서 좀 이것도 한번 빠지면은 끝까지 가는 성격이어서 배운 김에 아까운데 자격증 한번 도전해보자 해서 자격증을 대단하다. 자격증까지. 네. 그러면 뭐 만들 수 있습니까? 제일 어려운 뭐 이렇게 하이볼 이런 건가? 하이볼은 너무 쉽다. 요새도 마가리타 마가리타. 네, 마가리타. 사실 원래 이제 다 자격증 따면 예. 리셋이어가지고. 아 이제는 또 뭐. 그렇죠. 적당히 그냥 레시피 보면서 그냥 친구들 오면 해줄게 하고 그냥 대충 아 뭐였지 그냥 대충 섞어다가 나 나왔어. 그런 잘 모르거든요 일반 분들은. 그쵸, 아 이거 멋있어 보이는 거. 그렇지. 그렇군요. 야 자격증도 있어. 아 근데 성격이 보통 성격이 아니네요. 뭐가 하나 걸리면 안 되는 성격이에요. 사실. 승부욕. 예. 좋아해도 승부욕 있게 좋아하시니까. 아까도. 그냥 얘기할 수 있거든요. 300 빌려줄 수 있죠. 근데 미나님은 안 되는 거야. 300 안 돼요. 그건 안 될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결론이 안 좋을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선호야 안 돼. 그러니까 이게 쭉 이야기가 연결되네요. 전북현대 빠지니까 쫙 끝까지 가고 촬영 때 한번 한 건데 그냥 요거 주조 기능상. 채팅창에 미나는 빈말을 못해요라고. 그럼 제일 좋아하시는 주종은 뭐세요? 저는 이제 꼬냑. 사실 너무 좋아합니다. 꼬냑. 네. 맛있는 거 드시네 또. 네. 손으로 이렇게 약간 데피면서. 네. 달달하게. 그렇게. 꼬냑 좋죠. 네. 아, 술을 좀 그래도 좀 드세요? 좋아합니다. 아, 그럼 세신 거예요 술도? 얼마나 혹시? 저 근데 네. 막 많이는 못 먹어요. 약간 컨디션을 많이 타긴 하는데 이제 많이 먹으면은 그냥 한 병 반 정도 소주. 소주. 아, 꼬냑이 아니고. 깜짝 놀랐어. 꼬냑이 오늘 꼬냑을 한 병만. VSOP를 한 병만 드신 줄. 컨디션이 들려오면. 한 병만. 그러면은 잘 드시는 거예요. 네. 잘 마셔요. 잘 마셔요. 아 그래요? 네. 같이 드셔보셨어요? 저희 뭐 어제 회식도 하시고. 시사회를 했어요 저희가. 예. 끝나고 뒤풀이를 이렇게 했는데 어제 많이 마셨어 누나? 저는 어제 별로 안 먹었어요. 아 그래요? 선우님 어때요? 아니, 저는 술을 그렇게 좋아하질 않아요. 예. 좋아하질 않아서 잘 안 마시는데 또 어제는 또 특별한 날이니까 그렇지. 마셨죠. 네네. 와 마지막에 저는 너무 취해가지고 아 그랬어요? 기분을 내셨군요. 네. 예. 다들 2차 갈 때 전 집에 갔거든요. 아이고 선우 씨는 좋아하는 술은 어떤 거예요? 저는 술을 거의 잘 안 마시는데 그래도 굳이 마신다면 저는 위스키를 마셔요. 네. 저는 도수 높은 걸로 오히려 그분 다 독주 쪽이네. 소주 마시면 너무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그렇죠. 위스키를 드시는 분들 요즘 많죠. 그러면 형들이랑도 많이 하시나요? 1박 2일에서 요즘 형들이랑 케미 좋은데 연정우 씨, 김종민 씨, 문세윤 씨, 딘딘 씨, 나인우 씨 뭐 이렇게 예 그분들이랑도 뭐 좋은 자리 하시나요? 아니 사실 너무 다들 바빠가지고 아 그런가요? 그렇게 오히려? 막 자주 만날 기회는 없는데 또 이렇게 한 번씩 만나가지고 밥도 먹고 따로따로 한잔 한 적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세윤이 형이랑 딘딘 이렇게는 술 되게 잘 먹고 좋아하는데 맞아 다 좋아해요. 아 다른 분들도 다 네네네. 좋아하시고
군납 양주 먹자라고 하신 분이 있고요. 야, 이거 에이, 진짜 내 속 나오네 그만, 진짜. 그만합시다. 끝까지 나오겠다고. 예. 레디 언제까지 읽을 거지? 40분 중에 30분째 계속 읽네. 이제 그 작년 12월 초에 합류하셨기 때문에 1박 2일 합류 1주년이 되시는데 네, 이제 한 1년 정도 됐네요. 아, 진짜. 제일 잘 맞고 의지되는 형은 누구세요? 자, 이거는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뭐 딱 한 명 골라야 됩니다. 골라야 되라고 예. 대본에 써있네요. 예. 딱 한 명. 아니, 사실 너무 다 좋은데 아무래도 저는 두 명 뽑으면 안 돼요, 그러면? 뭐 그래도 뭐 한 명 뽑고 그다음에 한 명 뽑을까요? 좋을까요? 예, 1, 2위를 뽑을까요, 그러면? 야, 정말 예. 못됐다, 이 프로도. 1, 2위. 네. 오케이. 1위는? 아무래도 이누 형이, 나이누 형이 아~ 저랑 알고 지낸 지 한 8년 정도 됐어요. 네네. 그래서 알고 지낸 지가 일단 너무 오래돼가지고 처음에 의지를 너무 많이 했었고 그러면서 다 너무 좋은 형들인데 저는 세윤이 형이 아~ 네. 너무 그냥 따뜻해요. 그래요. 예. 네. 그냥 몸이 두꺼워서 그런 거 아닐까요? 사람이 뭐 몸이 두껍고 살이 많아서 따뜻한 것도 그래도 따뜻하긴 하더라고요. 아~ 많이 안으면 되게 막 푸근하고 예. 베개에 누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 이누님은 원래 알고 있었던 시간이 길고 네네네. 실질적으로 세윤이 형 1박 2일에서는 가장 뭔가 좀 먼저 생각나고 따뜻한 형이네요. 근데 다 달라요. 그냥 그날 느낌이 다 달라요. 네. 딘딘은 어때요? 딘딘 형이요? 예. 딘딘 형은 그냥 뭔가 되게 친구 같은 형. 아하. 역시 그럴 네. 줄 알았어요. 네, 예, 되게 예. 편한 형 그냥. 예. 그렇군요. 그러면 배성재랑 넉살 두 사람 중에 뭔가 더 잘 맞을 것 같은. 진짜 얕다 얕다. 둘 다 둘 중에 더 친근해 보이는 예, 사람. 그래요. 딱 봤을 때 느낌이 아 이 형이랑 그래도 조금 더 좀 친해질 수 있을 것 같다. 그렇죠, 그렇죠. 아, 저한테 물어본 그렇죠. 거예요? 아, 나이 맥락이 예, 아. 지금 성인이 예. 제가 뭐 잘은 모르지만 예. 갑자기 갑자기 눈웃음이 아니 저는 사실 조금 놀랐던 게 네네. 사실 제가 이렇게 방송에서 이렇게 봤을 때 예. 되게 차가울 줄 알았어요. 아, 제가요? 네. 예. 되게 막 시크하시고 도도할 줄 알았어요. 아, 맞아요, 맞아요. 그런 오해를 많이 받았어요. 맞는데 뭐 그런 오해를 받았어요. 맞아요, 그게. 생각보다 되게 그렇죠. 되게 유쾌하시고 거의 뭐 푸바오죠. 그렇죠. 예. 예. 푸바오가 들으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아이, 못 부르겠네. 저를 택하시네요. 아, 그래도 베디가 조금 더. 저는 근데 그렇죠. 덕상현 선배님이 더 따뜻하시네요. 그 느낌이. 아, 그렇습니다. 예. 저는 진짜 사람다운 사람. 아, 네, 못 그러겠어요. 네. 두 분 다 그냥 너무 첫인상이 좋아가지고. 베디는 사실 네. 이 스튜디오 내에서 기계라고 불려요. 하트리스, 하트리스. 아. 그런 건가요? 예. 그러니까 뭐 사실 뭐, 아,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모르겠네요. 옛날에 골대녀에서 나오신 분들이 인사를 받아준질 않는다. 어쩜 사람이 그러냐 뭐 이런 얘기 뭐 안과 박이 다르다 뭐 이런 얘기 아 이거 오해입니다 진짜 예, 전혀 감옥 전혀 그러신 분들이 있습니다 아 전혀 아니에요 예, 하트리스 모함이고요 자 아 강민아 씨는 골대녀 하실 생각은 없어요 맞아 축구 이렇게 좋아하시는데 예. 아니 제가 보기엔 조만간 아니에요 이거 그 차는 거 보셨잖아요 그래도 아, 열정이 중요하죠 그런 개그캐도 필요하거든요 아 그래요 예, 예능이기 때문에 아 또 하면은 끝까지 그러니까 승부욕 있으니까 네. 성장캐가 필요합니다. 좋죠, 좋죠. 그리고 이 승부욕이면은 아마 나가시자마자 실력이 일취월장으로 빨리 늘다가 최초로 십자인대 부상 같은 거 나가. 센 부상. 엄청 센, 막 다리 골절 아니에요. 큰일 나요, 큰일 나요. 그러니까 너무 승부욕이 세시니까. 그렇지, 너무 열심히 예. 하니까. 자, 그럼 이제 슬슬 두 분과 토크를 더 하고 싶지만 아쉽게도 게임에 이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어허, 이거 특이하다. 예. 마피아 게임 잘하시나요? 마피아 게임 좀 기가 막힙니다. 아, 그래요? 와. 배우 잘하는 게 너무 많다. 배우들은 확실히 연기를 잘하니까. 강민아 씨는 저는 또 이게 승부욕? 네, 승부욕이 살짝 있어가지고 저는 무서워요, 좀. 안 걸렸으면 좋겠어요. 아, 본인이 무섭다? 네, 네. 자신이 못 맞춰서 붕괴할까봐. 부들부들, 막 이럴까봐. 뭘, 억울할까봐.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아니, 선호 씨는 보니까, 이, 마피아여도 읽기가 쉽지 않은 얼굴이에요. 아, 예. 맞습니다. 제가 또 포커페이스예요. 포커페이스. 어. 헷갈릴 겁니다. 눈이 읽기 힘든 분이에요. 네. 근데 말투가 이렇게 열받지 않아요? 맞습니다. 열받아요. 아이고, 모를 겁니다. 거. 예, 헷갈릴 겁니다. 좋습니다. 자 일단 오늘의 코너 마피아 게임 어떻게 진행되는지 룰을 정예인 씨의 목소리로 설명 들어보시죠.
자, 이제 드릴 건데 이게 종이가 좀 비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 가리고 봐주셔야 되고 옆에 보이지 않게. 아. 네. 그리고 이제 자기 신분 노출하라고 할 때 펼쳐야 되니까 잘 숨겨놔주세요. 주머니 같은데. 아. 네. 지금도 목소리가 들어가고 있네요. 지금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녹음은 안 되고 있어요. 아. 네. 자, 4인 마피아 게임. 1차 지목 때 시민이 마피아를 바로 잡아내면 백화점 상품권 받고 끝나는 거고요. 그렇죠. 2차 지목 때 마피아를 잡아내면 이제 치킨 드립니다. 1차는 백상, 2차 치킨. 못 잡고 이제 마피아가 생존하면 백화점 상품권은 마피아가 가져갑니다. 자, 그러면 마피아 게임을 시작합니다. 오. 자, 이제 제비 뽑기로 갑니다. 아, 근데 댓글에 진짜 이런 거에 웃고 싶지 않은데 아까 포커페이스 얘기가 나왔는데 성재형은 포크페이스로 아, 나 이런 거 진짜 안 웃고 싶은데 예. 아, 맥락 없이 그렇죠. 아, 이 포크 제가 얼마나 예. 편안한 사람인지 이분들을 보면 알 수 있죠. 훈합니다. 예, 훈하죠. 네. 푸바오래 세상에 예. 와, 푸바오가 들으면 정말 자 예. 아, 이거 바로 보나요? 그렇죠. 예, 보시죠. 손으로 잘 가리시고 예. 왜냐면 비칠 수 있으니까 예. 마피아에게만 단어 하나가 더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쪽지를 지금 보고 마피아는 그 단어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면 혹시 까먹고 다시 이따가 펼쳐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토크 주제는 굳이 외우지 않으셔도 저희가 써드립니다. 와, 토크 주제 그새 까먹었다. 예, 나의 학창시절 아, 읽어줍니다. 행복 아, 네. 모먼트는 무엇이었나? 학창시절. 와, 나의 학창시절. 학창시절. 집에서 듣던 목소리. 아, 아 중계 때 듣던 목소리. 예예. 네. 예. 학창시절. 너무 좋아서요. 네. 아, 되게 그렇죠? 좋아해요. 그런 아, 얘기. 아, 그래요? 뭐, 이런 얘기가 제일 좋아요. 처음 들으실 텐데요. 그렇죠. 질리지도 않고. 예. 예. 학창 시절 나의 행복 모먼트. 자. 근데 굳이 방금 왜? 아, 벌써? 아, 아니, 아니, 아 목소리. 목소리. 어, 러시. 사드론 러시로. 야 이거 사드론도 아니야. 야 이거 드론으로 간 건데 네. 그냥 진짜로. 뽑기도 전에. 네. 와. 의심스러워. 사 아무튼 나의 행복 모먼트. 지금 저희가 시간이 많이 돼서 2부에 돌아와서 게임을 하겠습니다. 야 1부를. 45분 동안 얘기했네요. 어? 되게 금방 간 줄 알았는데 오래 한 건가요? 얘기를 예. 많이 했죠. 얘기를 할 게 더 있었는데 씨. 이제 게임이 호로록 가야 돼요. 어, 갈게. 바로 시간도 갈게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배성재 텐 일요일에 함께하고 계신 너까지 마피아. 자, 오늘은 11월 22일에 개봉한 영화 사채소년의 상큼뽀짝한 주인공들 강민아씨, 유선호씨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사채와는 거리가 먼 돈 잘 버는 래퍼 넉사씨도 나와 있습니다. 예. 좋네요. 예. 어, 이 두 분은 상큼뽀짝하지만 이 영화 자체는 굉장히 묵직할 수 있습니다. 예, 아, 맞습니다. 예. 누아르 누아르. 그렇죠. 예. CG땡에서 지금 단독 개봉이고요. 자 그러면 지금 마피아 게임을 합니다. 오늘 마피아도 누아르로 갈 수 있습니다. 예. 그래요? 예? 마피아 게임인데? 예? 그 누아르까지 간다고? 예. 모르죠. 개그로 갈 수도 있고. 누가 바로 죽어버리면 개그죠. 그럴 수 있죠. 예. 평상시에 누아르란 단어를 자주 쓰시나요? 사로 씨. 어? 아, 이 좀 템포가 좀 빨라요. 아, 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아, 아, 조금 예. 사로 씨 살짝 열받네요. 평소에 누아르 한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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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소에 누아르 한다. 너무 선무당인데요. 조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예. 1박 2일기 빼라고 하시면 아, 1박 2일 빼라. 아 그쪽은 이 느낌이구나. 예, 예. 그렇죠. 거기는 이제 들이받아야죠. 그렇죠. 그렇죠. TV니까. 네네. 네. 근데 어쨌든 말이 돼요. 왜냐면 초반부터 뿌리는 사람이 몰라. 있어요. 맞아요. 예. 맞아. 모르는 겁니다. 그렇죠. 아, 근데 예. 아, 이게 1박 2일의 그 느낌이 나네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렇죠. 진짜 베디 얘기 들어보니까. 예, 왜냐면 초반에 쳐야 초반에 막 기세를 보이네. 워낙 막내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딘딘 잘못했느라고 지금. 딘딘 스타일이긴 해요. 예. 김종민한테 배웠어라고. 다짜고짜 스타일. 예. 자, 1박은 선진해능이 난무하니까. 자, 일단 그러면 주제 토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인생에서 행복 모먼트. 예. 학창시절이죠? 학창시절인가요? 어? 왜 안 써죠? 네. 아, 오늘 PD님, 새벽 PD님이. 소새벽 PD님이. 예, 오늘 잠깐 대타로 오신 거라. 대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예, 예, 예. 예. 학창시절의 학창시절, 예. 행복 모먼트. 나의 행복 모먼트. 아. 네. 그렇지, 이게 우리 또 사채소년이 또 학생들이 나오는 학원 교환을 벌이기 때문에. 아, 그렇죠. 학창 시절의 예. 나의 행복 모먼트. 정말 학창 시절 생각해 보면은 저는 이제 남고입니다 일단. 오. 네. 오.
그리고 뭐 그때 생각해보면 일단 축제가 없어요 학교에. 학교에 축제가 없고. 남고는 축제가 없나요? 아니 아니요 다른 학교는 다 있었죠. 근데 저희 학교만 없었어요. 저희 학교만 사제배 축구대회라는 것만 있었고. 그래서 사제배? 예. 그게 뭐예요? 선생님 대 학생. 사제배? 예. 그래서 그거를 사제배 축구대회라 그래서 그 스승과 제자의 축구대회인 거예요. 진짜 칙칙하다. 근데 진짜 칙칙한데 제가 그때 뭐 해설도 하고 했었어요. 학교에서 좀 웃긴 친구였으니까. 근데 그거는 뭐 되게 웃긴 게 서로 태클을 엄청 해요. 선생님을 진짜로 몸싸움을 해도 되는 합법적인 날이라서 축제 대신에 그게 하루가 있어서 선생님이 십자인대 날리고 막 아우 진짜 그때 학생들이 막 뭐 막 지단 선생님한테 백테크라고 머리가 많이 벗겨지신 생물 선생님이 계셨는데 예, 예. 그때는 좀 이제 좀 진정한 남자의 약간 승부였죠. 아 로벤 선생님 막 로벤 보내버리고 예예 예. 예. 근데 그때 당시에 저의 어떤 뭐 그런 거는 그때도 그냥 가사 쓰고 랩하는 거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저 선호님처럼 운동을 잘하는 편이 아니었습니다. 아, 예. 그래서 뭐 농구를 가끔 이렇게 하더라도 저는 뭐 공 한 두 번 정도 튀겨보는 수준으로 열심히 뛰긴 하는데 패스를 못 받는 거죠. 예. 그래서 뭐 그때도 축구나 뭐 이런 것들은 잘 안 했고 그때도 그냥 가사 많이 쓰고 뭐 랩하고 이랬던 것 같아요. 예. 행복 모먼트 얘기하니까 왜 약간 불행한 얘기하는 거예요? 가사 쓸 때 랩하는 게 행복했어요. 아, 행복해요. 아, 그럼요. 표정이 별로 행복해 보이지가 않아가지고 씁쓸한 얘기하는 것 같아서. 네, 남고가 싫었어요 저는. 너무 거칠고 예. 예 근데 이제 그때 이제 동아리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끼리 뭐 노래방에서 녹음해 보는 정도로 항상 끝났지만 그때도 친구들을 이렇게 모아서 크루도 만들고 삼삼오 모여서 뭐 이제 뭐 컴퓨티션 하는 사이트에 뭐 곡도 올려서 강남에도 한번 가보고 예, 뭐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랩하고 가사 썼던 게 그때도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요. 뭐 처지네요. 행복한 느낌이 전혀 들지 않는 느낌인데. 아니, 고등학교가 별로 저는 학교를 왜 갔나 싶기도 하고. 중학교 때 행복한 일 없었어요? 중학교 때도 가사 썼어요. 그때는 그냥 궁금하다, 뭐 그때는 뭐 삶에 대해서 썼죠. 네, 뭐. 힙합이 탈출구였네요. 유일했죠. 유일하게 나라가 허약한. 허약한이래. 허락한. 네. 나라가 허약하다. 나라가 허락한 그 약을 말해야 되는데 합쳐져가지고. 머릿속에 섞였어. 이거 이 단어로 쓰면 안 될 것 같은데. 대한민국 허약하다. 네, 아니, 그게 아니라 나라가 허약한. 예. 이게 허락한 이거잖아요 원래. 예. 근데 이게 스브스에서 함부로 그 단어를 말하는. 야, 약소국이에요 우리나라? 아니 그런 건 아닌데. 예, 그러니까 합쳐져 버렸네 머릿속에. 죄송합니다. 예. 그때 뭐 되게 처절한 가사 많이 썼죠. 고작 중2인데. 예예. 뭐 난 포기하지 않아. 세상은 날 버렸지 뭐. 뭐 이런 거 막 뭐 그런 거 썼던 것 같아요. 뭐 너의 승부에 뭐 절대 수건을 던지지 않아. 뭐 이런 가사. 싸울 상대가 아예 없는데. 그때 그런 가사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 많이 썼어요. 벌써 거기까지. 예. 그때는 돈이 유행이 아니었거든요. 가사가. 철학적인 가사. 철학적인. 나는 어디를 향해 무엇을 향해 달려가. 정확해요. 정확해요. 이 말의 고삐는 어디로 데려갈 거냐. 뭐 이런 가사가 그러니까 아직도 그 공책들이 있어서 가끔 이제 조금씩 둘러봅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뭔가 좀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어허. 왜 이렇게 쓸쓸할 건가요? 쓸쓸하네요. 예. 그러면 이렇게 미나님이 하실까요? 네네. 예, 학창시절 즐거운 행복 모먼트. 저는 사실 이제 중학교 때의 좋은 추억이 더 많은데. 중학교 때 학교에 매점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그 밥솥에 꿀오떡을 이렇게 무슨 떡이요? 아 이렇게 꿀오떡? 다 적으면서 하신다고요? 아니 잠깐만 매점에 밥솥이 있어? 매점에 이제 과자를 파는 코너도 있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상주하시는 이제 아주머님이 계셨는데 있죠. 어머님이 계셨는데 예. 거기에 이제 버터를 꿀오떡을 그러니까 압력밥솥은 아닌데 밥솥에 넣어서 따뜻하게 했다가 딱 이제 꺼내서 딱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예. 그렇게 사 먹을 수 있게. 학교 매점에서요? 네. 오. 그래서 이제 쉬는 시간마다 이제 이렇게 대기하고 있다가 벨소리 울리면 매점으로 바로 뛰어가는 게 저의 약간 낙이었던 친구들이랑. 그것도 전교 1등이었나요? 근데 달리기는 빠르지 않은데 네네네. 먼저 가야 이제 그 호떡이 안 떨어지니까 네. 빨리 가야 돼요. 꿀 호떡을 밥솥이? 밥솥이 근데 저 혹시 학교 그 매점이 몇 명 정도 규모 친구들이 들어갈 수 있는지요? 예, 그러니까 왜냐면 저는 고등학교가 중학교랑 붙어 있어요. 오, 예. 저희도 그랬어요. 그래서 인원이 한 매점에 다 들어가요. 아, 그래서 가지고 매점 진짜 줄을 빨리 쓰지 않으면 혼나는 거예요.
저희는 근데 고등학교에는 매점이 없었고 저희 학교에만 매점이 있었어요. 중학교 때구나. 네, 예, 중학교 예. 때. 그래서 이제 중학교 학생들만 사용할 수 있는 매점이었었어요. 그럼 나쁘지 않죠. 네, 그래서 예. 한 20, 꽉 채우면 20명 들어가는 정도의 약간 작은 규모의 매점이었어요. 라면도 팔고. 오, 중학교인데? 네, 끓이는 라면. 네, 네, 라면. 아직도 그 이제 어머님이 끓여주시는 라면이 진짜 맛있어서 기억이 나요. 저희 학교도 그 덜 익은 사각형 상태로 국물 막 확 부어주는 그거 맞죠? 그런 네네네, 스타일. 네네네, 맞아요. 기억이 나네요. 예. 그래요. 뭔가 오픈런, 오픈런 한 거. 표정이 너무. 예. 굉장히 의심스러운 단어들이 많이 쏟아졌는데. 왜냐면 초반에 예. 매점 밥솥 꿀오떡을 정확히 발음을 세 단어를. 과자, 버터. 제가 쓴 세 개랑 똑같아요. 예. 아, 거의 아나운싱으로 라면도 나왔고. 라면도 나왔고. 예. 밥솥? 근데 밥솥이. 굉장히 디테일해서 이거를 과연 그 지어낼 수 있을까 싶은 느낌. 왜냐면 꿀호떡이랑 밥솥에다가 뭐를 이렇게 데핀다라는 걸 지어낼 그렇죠. 수 있을까. 이게 왜냐면 상상하기 사실 쉽지 않거든요. 예. 전교 1등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아 상상력 상상 전교 1등의 거짓말은 다르다. 네, 다르죠. 달라도 뭐가 다를 겁니다. 아 뭔가 그 되게 맛잘알의 느낌이 오히려 났어요. 아니 근데 매점에 그 저기 호빵하는 찜기 같은 게 있지 밥솥이 그게 찜기보다 이 보온력이 훨씬 강해요. 훨씬 강해서 거기다 이제 버터를 바르시고 보온을 하시는 거예요. 너무 맛있어요. 그렇게 먹으면. 밥솥, 엄청 큰 밥솥인 거. 네, 맞아요. 이 그 왜 대용량. 대용 밥솥. 네. 전교 1등이 매점 갈 시간이 있었나요? 어? 날카로워, 날카로워요. 날카로워. 역시 우동생만 아는 거야. 상상도 못했어요, 저는. 영재반의 질문은 이렇게 날카롭죠. 있었을까요? 쉬는 시간에 공부해야지. 저는 딱 이제 공부할 때 공부하고 쉬는 시간 딱 쉬고 약간 이런 스타일이었어요. 저도 그랬는데 왜 저는 1등을 못했어요? 그렇죠. 어중간한 사람들이 원래 쉬는 시간에도 책 붙잡고 있고. 아 저는 반대로 했어요. 점심시간 한 시간 쉬고 10분 공부하고. 그 바뀌었네 나는. 수업 시간에 흐리멍텅하고. 그렇죠. 아, 예. 그때 가사가 잘 써지더라고요. 어허. 그래요. 전기밥솥과 밥솥. 근데 이제 꿀호떡 네. 스토리는 굉장히 리얼한 그치. 맛잘알 아, 얘기인 것 같은데. 네, 과자랑 라면이 이제 그 사이에 끼워져 있을 가능성은 좀 있다. 아. 예. 근데 오히려 난 과자랑 라면은 좀 나오기 쉬운 단어라. 밥솥이 좀. 밥솥이요? 아, 네. 아, 왜냐면 밥솥은 너무 디테일해요. 매점에서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오, 진짜요? 네. 나도. 매점에 밥솥이 있나? 아니, 왜냐면 뭐 매점은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주인 아주머니의 네. 운영하는 아, 아주머니 스타일이 있으니까 네, 맞아, 그 맞아. 마음대로 하는 거니까. 성재형은 학교 때 이제 주먹밥을 팔았죠. 그래서 밥솥이 있었죠. 아니 없었어요. 네. 안 통하네. 네, 주먹밥 저희, 파는 학교 아니었어요? 아 저희 때는 거의 네. 편의점급이었어요. 아 그래요? 예. 고무신 팔고. 아예. 새로 된 도시락. 아니에요. 네. 저희 보온 도시락. 보온 도시락. 예. 오케이. 실례가 안 되면 몇 년생인지. 78년생입니다. 78년. 예. 78년에 학교를 다닌 게 아니고. 그랬네. 어, 네. 78년에 다녔다면 햄버거도 있었습니다. 저희 매점에. 그렇겠죠. 예. 예,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렇죠. 예, 그럼요. 자, 그러면 유선호님 들어볼까요? 행복 모먼트 학창 시절. 저는 사실 중학생 때부터 이게 활동을 시작을 했어가지고 예. 아무래도 중학생 때 기억이 전 제일 큰데. 저는 한 그 농구부를 했다고 했었잖아요. 네네. 농구부 끝나고 편의점에서 먹는 그 밥이랑 라면 이게 너무 기억에 많이 남고. 예. 그리고 아, 역시 운동이구만. 네. 그리고 뭐 라면도 라면인데 일단 운동을 오후 학원 가기 전까지 친구들이랑 매일매일 했어요. 매일매일. 예. 하루도 빠짐없이. 농구부? 농구부였어요. 예, 예 농구부였고. 예. 그때 기억이 아무래도 전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어. 친구들과 아무 걱정 없이 뛰어놀면서 운동하고 농구 들고 뭐야 농구하고. 네. 근데 진짜 인기 많았겠다. 아 장난 아니었겠죠. 네, 남녀공학이었죠. 네 남녀공학. 야 내가 진짜 머리 한번 감으면은 사람들이 막 박수 치고 막 이랬을 거야. 머리를 왜 감아요? 그 머리 이렇게 물에다 틀고 아, 수도꼭지에다가 수도꼭지에다가 농구하고서 착 하면은. 무지개 아시잖아요 무슨 느낌인지. 예, 아 그 만화에 나온 많이 나오는 건데 머리 감아봤어요 거기서? 무지개. 아, 아니야, 아니야. 수도관 좀. 예, 수도관은 안 나올 거예요. 수도관 안 나올. 수도관 안 나올 거예요. 어허. 아, 그냥 너무 좀 상상만 해도 멋지길래. 그러네 진짜.
무지개는 진짜 괜히 말했네요. 그리고 뭐 질문이 이상해. 머리 감아봤어요가 뭐예요? 머리 감아봤죠. 아니 그 뭔 얘기 하나 해서. 아 저는 수도가 얘기하는지는 몰랐습니다. 아니, 수도가에서 탁 머리 감고서 촥 하는 그거죠. 그, 선호 씨 때도 그 학교 수도꼭지가 있었나요? 수도꼭지 있었어요. 운동장에? 그건 있죠. 요즘에도 있지 않나요? 아, 요즘도 있나요? 수도가는 다 네, 있죠. 저희 학교가 또 그리고 제가 경기도 시흥시를 나왔어요. 시흥시에서 1등을 한 학교였어요. 농구. 와. 네. 그럼 입상을 한 적이 있다는 소리네요? 했었죠. 그럼 보통 잘하는 게 아니네. 네. 스포츠클럽 대회 이렇게 나가가지고 네. 제가 마지막에 역전 3점 퍼즈비토로 이겼던 기억. 아니, 눈을 너무 땡그랗게 뜨고 얘기해가지고 진짜 열이 너무 열받아서 무슨 꿈만 같은 얘기를. 예. 와 그때 마지막 역전 네. 역전 퍼즈비토 맞습니다. 아, 도내 최강팀? 아 근데 경기도 대회에서는 예선 탈락을 했어요. 아. 거기는 괴물들이 있더라고요. 2m 막 이렇게 있고 안 되더라고요. 그렇군요. 아, 그래도 네. 와, 멋있다. 진짜 부럽다. 꼭 학교에 그런 친구들이 한 명씩 있었거든요. 얼굴도 잘생기고 근데, 다 잘하는. 근데 또 제가 중학생 때까지 이 이만한 거의 돋보기 같은 안경을 끼고 있었어요. 야 이건 만화네. 이건 너무 만화네. 머리도 막 계단처럼 이렇게 네. 막 잘라놓고 이래가지고. 그럼 농구할 때는 안경은 어떻게 하셨어요? 아 렌즈를 끼고 하거나 고글을 아, 끼고 하거나 고글. 네. 아, 멋있다. 그럼 렌즈 끼고 하면은 반응이 엄청났겠네요. 아 뭐 저는 사실 체감을 잘 못해. 게다가 안경 벗으면은 아 제발 그만 제발 그만해. 예 안경 선배. 예. 근데 벗으면 잘생겼다. 와 세상에. 그래요. 벤디 되게 쓴 웃음을 굉장히 쓴 웃음을. 그러니까요. 예. 만화에 나오는 캐릭터니까. 진짜 만화 캐릭터죠. 민아 씨는 진짜 얘기 듣지도 않고 단어만 적네요. 진짜 차갑네요. 아니요 아니요. 야 아... 전교 1등의 마피아 게임 이런 거구나. 아니요. 왜 나만 유선호 이렇게 써놓은 거야? 좋다. 뭐 저의 행복 모먼트는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예, 78년도에 학교 다니셨다 그랬죠. 78년도 아, 이제 예, 예. 태어나가지고 이제 90년대 학교를 다니고 예. 또 그리고 국민학교였나요? 뭐, 아니 완전 국민학교. 그렇죠, 국민학교였죠. 졸업도 국민학교에서 한 거예요. 네, 국민학교 때 얘기하려던 건 아니었는데. 네. 근데 진짜 슬프게도 저도 2학년 때까지는 국민학교. 그렇죠. 3학년 때부터 바뀌었어요. 예예. 아, 예. 예, 예. 우물물 맛있었나요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네. 두레박물. 예. 두레박 아니었습니다. 예, 예. 근데 이제 제가 그 중고등학교 같이 붙어 있는 학교를 나오긴 했는데 거기는 그 중앙 고등학교라고 지금 저기 종로 쪽에 있어요. 중앙고. 예. 근데 거기는 실제로 운동장 안쪽으로 샘물이 들어와요. 오. 그래가지고 수도꼭지에서 예. 친구들이 물을 마시지 않고 그 생수를 마셨어요. 아, 손으로 받아서. 잠시만요. 이거 학교 운동장 중앙에 샘이 있다고요? 그냥 네. 샘물이? 샘물이 이렇게 들어와요. 아니 무슨 그런 학교가 있어 종로에? 아니 왜냐면 거기는 그 계산이라고 예, 예. 산에서 이렇게 따라서 내려오니까 엄청 위에 있는 막 산골이 예, 산에 위에 있는 산골은 아니고 산이 종로예요. 종로. 종로라며 이게 성균관대학교 밑에 있는데 아니 종로에 학교 운동장에 샘이 있다고요? 운동장 가장자리 낚시도 하셨어요 거기서 혹시? 아예 샘이다 물만 쪼르르 나온다니까 야 이거 뭐 올챙이도 나오겠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그때 당시엔 도롱뇽도 많았겠다 네 아 그래가지고 진짜 물이 나와서 아니, 예. 그게 생수여서 그거를 많이 마셨어요 아니. 아, 왜냐면 그 근처에 삼청공원도 있으니까 거기 약수터도 있고, 실제로 물이 나오는 동네였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상상하는 막 물이 진짜 고이는 샘 이런 게 아니고. 연못이 아니고. 물이 이렇게 좀 떨어지는. 산신령 나오는 그런 데가 약수 아니라. 약수 같은 게 떨어지는 예. 곳이 있었다. 물이 거죠? 쪼르르 나온다고요. 아, 이거 설명이 처음에는 운동장 중앙에. 중앙이 아니라고요. 물이 막 물길이 있어. 운동장 한 켠에. 여기에 물을 다 같이 넣으면 그 물을 막 퍼먹고 이랬던 것처럼 얘기가 되니까. 거기 막 가재가 있고 물고기 그런 게 아니라 물이 쪼르르 흘러서 그냥 저기 배수구로 나가는 거예요. 막 잉어도 있고 그치. 막 이런 거만 아니 혹시 거죠. 도끼 넣어보셨어요? 아니에요. 아니. 도끼? 혹시 몰라가지고. 예. 금도끼나. 네. 그래가지고 뭐 거기서 이제 마시고 그런 곳이었는데. 돼지가 샘에 빠진 날 뭐 이런 얘기를 지금 몰라고 있어요. 오아시스 같은 느낌. 예. 신기한 학교네. 광복 2002년 말씀. 아닙니다. 사다코가 나왔냐고 막 이런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지금. 네네. 하여튼 뭐 그게 뭐 행복 모먼트라는 얘기는 아니고 예. 그 정도로 저희 학교는 뭔가 잘 돼 있었어요. 환경이 좋았습니다. 네. 근데 뭐 그러면 우물 떠먹은 게 행복 모먼트였던 거예요? 혹시 물 건 게 행복 모먼트였던 아니 우물을 얘기하길래 물도 나왔다 이걸 얘기해 드린 거고
저의 행복 모먼트는 어쨌든 90년대이기 때문에 90년대 문화적으로 이제 굉장히 팽창하던 시기였거든요. 우리나라가. 네. 그래가지고 뭐 인터넷도 거기서 시작이 됐고 또 여러 가지 만화나 컨텐츠들도 거기서 쏟아졌고 그런 것들에 아니, 원래 이렇게 길게 안 끄는데 네, 그런 것들을 네. 즐겼던 행복한 시절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니 뭘 즐겼냐고요. 그래서 예? 만화를 제 학창 시절은 거지. 뭐랄까 컨텐츠가 많았다. 컨텐츠. 네, 만화도 있고 인터넷도 있고 뭔가 스포츠 같은 것도 즐길 게 굉장히 많았어. 아니 그러니까 뭘 그중에 뭘 즐겼냐고요. 다요. 아. 예. 이상한데. 뭐가 이상해요? 많이 이상합니다. 아니 뭐가 이상해요? 아니 뭐 예를 들면 만화 중에 뭐 어떤 만화를 봤다. 만화는 뭐 많이 봤다. 봤죠. 뭐 슬램덩크라든가 뭐 온갖 만화들. 왜냐면 그치? 요즘 나오는 만화들보다 이제 그때 나온 만화들이 폭발 많이 했어요. 드래곤볼 뭐 이런 것들. 예. 아 너무 두루뭉술했나요? 어 좀 많이 네. 학교를 안 다니신 분 같기도 했어요. 학창 시절을 꾸며낸 사람 같았어요. 학교를 안 다니고 네. 아닌척하는 사람 검정고시로 뭐 하고서 부끄러워서 물이나 받아먹었다 그러고 부끄러워서 어. 운동장 한 바퀴 돌아보고 운동, 학교 다닌 척하는 운동장 한 가운데 물이 있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게 또 그걸로 주제로 만화 쓰고 약간 이런 거 아하 어, 이거는 아 서당 다닌 사람 같다. 현대식 학교를 안 다녀본 사람의 느낌도 좀 나고요. 예. 샘과 우물. 네네네. 너무 두루뭉술했나요? 두루뭉술했죠. 사실 90년대 하면은 또 가수들도 엄청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요. 때니까. 뭐 서태지 아이들도 그렇죠, 있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컨텐츠가 풍성했던 90년대를 즐겼던 학창 시절이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 컨텐츠는 지금 세대가 지금이 진짜 말만 되죠. 지금이 진짜 아 아니에요. 90년대 컨텐츠 제한된 컨텐츠 중에서 제한됐지만 그때는 처음 보는 것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예, 너무 자부심이 느껴지면 좀 이상한 것 같긴 하지만. 아 근데 가만히 얘기 들어보니까 베리는 잘 못 즐긴 것 같아요. 뭘요? 그냥 컨텐츠를. 아, 엄청 즐겼어요. 그러니까 뭘 즐겼냐고 말 좀 해. 하나만 말해봐. 슬램덩크 뭐 드래곤볼 말고 좀 말 좀 해봐 제발. 아니 집에 컴퓨터도 최신식 컴퓨터가 있어. 그러니까 최신식 컴퓨터로 뭘 인터넷 했다고. 인터넷으로 뭘 봤냐고요. 게임 그래. 게임을 뭘 했냐고요. 너무 옛날 게임이라 말해도 모르니까. 아니 뭘 말해도 몰라도 그래. 연정훈 씨랑 동갑이에요. 아 정훈 형이랑 동갑이죠. 그렇죠. 아 이거 물어보지도 않은 거 얘기하지 말고. 아, 얘기를 안 해. PC 통신도 하고. 예. 아 PC 통신. 자, 이제 시간상 지목을 네.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두루뭉술했나요? PC 통신에서도 뭐가 그때 동아리가 한창 많을 때니까 동아리라고 하나? 그 동아리 아니고 통신 내에 예. 있는 그렇지. 그 동호회. 그렇죠. 동호회. 예. 힙합도 다 거기서 큰 거거든요. 동호회에서 모인 형들이. 그렇죠. 그 동호회에서 이제 축구 동호회에 나와서 지금 다 축구 커뮤니티가 된 거고. 아, 뭔가 좀 현재 해설자들도 거기 출신들입니다 다. 어. 이거 1차에 지목해서 잡으면은 어, 끝나는 상품권입니다. 저희의 상품권 어. 5만 원씩 어. 예, 예. 한 방에 잡으면. 어 느낌이 오셨나 봐요. 뭘 봐. 느낌이 오신 거 아니에요, 미나님? 네네. 1차에 왔어. 끝날 수 있을 것 나도 같아서. 나도 왔어. 어 그래요? 누군데 누군데? 본인만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모르시는 거라고 하니까 저 같네요. 근데 일단 고등학교는 안 나온 것 같아요. 제가 확실히. 뭐 해봐야 돼. 뭘 좀 떼봐야 돼. 집 앞에 우물이 있긴 했는데 샘이 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신 잘 차려야 됩니다. 저는 아니에요. 아, 그 얘기를 좀 해주지 왜 이렇게 안 해. 너무 이상하긴 해요. 뭐가 이상하다는 거죠. 아, 왜냐면 여러분과 세대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약간 요약해서 얘기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아, 근데 저도 뭐 누가 그거를 공감해 줍니까? 어. 가사 쓰고 막 랩하고 이거를 어렸을 때 하던 거를. 세 분이 했던 가사를. 것들도 약간 저한테는 두루뭉술한 느낌이에요. 농구하는 건 저도 해봤고. 그러니까 뭐 농구를 랩 같은 거 안 해봤지만 네. 뭐 농구하고 매점 가고 이런 것들도 저도 다 해봤던 건데 그건 그러니까요. 그것도 두루뭉술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90년대 그 어떤 컨텐츠를 딱 즐겼다. 그러니까 PC 통신에서 어떤 아니, 왜냐면 제가 얘기하는 건 지금은 흔한 거지만 예. 그때 다 처음 나온 것들이에요. 아. 예 인터넷이라든가 신세계 그렇죠 신세계들이죠 처음에 나온 것 아. 인터넷으로 뭐 학생이 봐야 되지 못할 걸 본다거나 아니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까지 되지 않았었어요. 처음 너무 느려서 처음 네, 나왔기 네, 때문에 아 헷갈리네. 예. 아, 좀 어렵다. 최초로 PC 통신 그리고 인터넷이 나오던 태동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것들이 다 신기하고 예. PC 게임이라는 거 왜냐면 오락실에 살다가 어 집에서 게임을 할 수 있네라는 것을 겪었기 때문에. 근데 게임 혹시 저도 좋아하니까 하나만 말씀해 보세요. 원숭이 섬의 비밀, 페르시아 아, 왕자, 페르시아 왕자, 뭐 룸 모르죠. 룸은 모르겠어요. 모르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인디아나 존스 이런 거 했는데, 알죠. 예. 예 그런 걸 했는데 이제 너무 옛날 게임이니까 옛날 게임 두 분은 모르니까 공감대가 없어서 일부러 생략한 거예요. 원숭이 섬에 어떤 비밀이 있대?
아 그런 거 아니에요. 궁금하다. 그런 비밀 아니에요. 아, 예. 영작 게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질문이 나올까 봐 생각을 방송상 생각한 그렇죠, 거예요. 조금 이상한 어. 네. 그런 비밀이 아니고 삼국지 뭐 이런 그렇죠, 그렇죠. 게임들 원, 투, 대항해 시대 뭐 이런 거 한 건데 너무 원, 투, 예. 90년대 게임들이라 그런 부분을 다 생각하는 슬램덩크 드래곤볼 이런 거 나오면 또 너무 옛날 느낌 나니까 알겠습니다. 예. 네. 정말 명작 게임입니다. 예. 뭐 그런 이상한 비밀이 아니고 아, 예. 궁금하신 아, 예. 룸이 아니고 둠 아니냐고 하신 분인데 룸을 모르시네. 룸, 둠도 저도, 있고 룸도 있습니다. 둠도 있죠. 괴물이 예. 이제 막 싸우는. 자, 저는 아닙니다. 저는 사실 느낌이 아까부터 오긴 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누구? 지목을 하면 되나요? 아니 아, 얘기를 했으면 저희 예. 동조할 수도 있잖아요. 아. 저는 사실 미나 누나가 진짜? 오 왜요 왜요? 일단 밥솥부터 사실 좀 마음에 안 들었고 어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안 들었다 제가 싫다 아, 호불호로 가네요 이거 그렇죠. 아. 거슬렸다 밥솥이 좀 약간 이상하기도 했고 그리고 아까부터 슬쩍슬쩍 저를 한 번씩 보더라고요 그 어. 눈빛에서 뭔가를 저는 읽었습니다 뭘 봐? 뭐 이런 느낌으로 어, 네. 어 그래요? 네네 어. 읽었어요 어허 그럼 단어는 뭘 것 같으세요? 잔뜩 있습니다. 밥솥, 버터, 뭐 매점. 매점. 잔뜩 있다. 매점은 잔뜩 너무 쉬워. 학창 시절에서 매점이 안 나오면 이게. 그러니까 뭐. 아, 예, 예, 예. 아, 두 분이 진짜 친하시네. 예, 예, 이거 칼로 나온 거 보니까. 그럼 미나님은? 네. 그 저기 의심되는 사람이 일단은. 저, 예. 아, 저는 솔직히 그. 이제 배디님 컨텐츠가 사실 조금 컨텐츠요? 네, 좀 컨텐츠. 사실 의심은 어, 제가 너무 이렇게 그 카테고리식으로 얘기를 했네요. 좀 디테일하게 바로 가버릴 걸. 그냥 샘이나 몸부림이 웃길 텐데. 그러니까. 샘이야. 이거 학교에 샘이 있다 이게. 저희 중앙고등학교 나오신 분 없나요? 아마 제가 심지어 아 이런 에피소드도 있어요. 예. 저희 이제 교복을 입진 않았는데. 네. 제가 그걸 마시려면 이제 쭈그리고 앉아야 되거든요. 예, 약수물 떠먹고 써먹으려고 쭈그리고 앉아야 돼요, 이렇게. 네. 근데 쭈그리고 앉다가 바지가 터진 적이 있어요. 근데 그런 학생들이 되게 네. 많았어요. 쭈그리다 왜냐면 쭈그리고 앉아야 되니까. 예. 어, 그때 바지를 좀 줄이셨나 봐요? 아니, 그냥 바지에 안 맞게 예. 제가 커진 거죠. 시간이 흐른 것 같아요. 아, 빠르게, 예. 빠르게 성장했군요. 아하. 자, 저는 넉살 봅니다. 오. 저는 전혀 아니죠, 예. 저는 넉살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어는 뭐 어떤 거 보세요 혹시? 단어는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분위기는 넉살이에요. 분위기로 그렇게 하시면 어떡합니까? 만약에 선배님이면 강남일 것 같습니다. 강남이요? 예. 강남? 아 강남이 언제 나왔죠? 제가 그 왜냐면 이건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수가 있어요? 강남에 처음 가봤어요. 그 힙합 어 힙합 땡땡야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 거기 사이트에서 고등학교 때 저희가 곡을 보냈는데 거기서 하던 인터넷 라디오에 저희가 컴피티션이 돼가지고 교복을 입고 가서 그때 당시에 이제 지금의 정기곤님이죠 큐빅이라는 이제 닉네임을 사용하셨던 어허. 형님이 MC였어요. 그리고 또 한 분은 지금 한국에 안 계신 유명한 또 강남은혜라는 닉네임을 쓰시던 래퍼 두 분이서 하셨가지고 아까 가사를 공책에 썼다고 했나요? 공책에 썼죠. 지금도 공책에 써요. 지금 공책에 쓰는 칸나 노트에 쓰나요? 칸나 공책에 써요? 이 줄 노트에다가 쓰고 옮기죠 PC로. 예. 공책도 있었네요. 저는 제가 그 제가 이제 시간이 좀 말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는 아직도 공책에 쓰고 공책을 아직도 말씀드렸잖아요 아직도 있습니다 집에 예. 나중에 제가 어떻게 잘못되면 비싸게 팔릴까 봐 갖고 있어요 네. 비틀즈의 가사집처럼 예. 혹시나 예. 이 분위기 뭐죠? 예. 이 분위기 뭡니까? 저는 진짜 아니에요 예. 자 그러면 소신투표로 1차 제목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자, 소신투표! 이름을 외치면서 가리키시면 됩니다. 아... 자, 하나, 둘, 셋! 배디! 미나. 배디. 어, 제가 투표가 나왔네요. 너무 허황된 가짜 고등학교 얘기예요. 이런 아, 학교가 없어요. 정말 아, 댓글에 학력 위주 아니세요? 아 정말 대학은 나왔어요? 예? 아, 중학교, 정말. 초등학교는요? 국민학교는 어디 나왔어요? 아 이게 정말 아니 아니 이거 컨텐츠일 가능성이 있어요. 컨텐츠? 네. 근데 좀 거기서 버벅이더라고요 좀. 아 이게 제가 이랬는데 너무... 원숭이 이름 웃기겠다. 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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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룸 룸
자, 저의 정체는 아 시민이야. 저는 에디야. 저는 시민입니다. 아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럴 수가. 제가 좀 말렸네요. 이거 봐. 근데 샘은 진짜. 샘은 진짜라니까. 학교는 나온 거죠? 예. 학교는 나왔어요. 아니 근데 중앙고등학교 아직도 샘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지금은 분명 막혔을 것 같은데. 아니 그 약수기 때문에 막을 이유가 없거든요. 아니, 여기서부터 좀 당연히 이걸 거짓말 하진 않았을 것 같았는데 너무 말이 좀 원래는 되게 디테일하게 좀 얘기를 해주시던 양반이 이상하게 얘기를 해가지고. 아니 좀 옛날 얘기니까 굳이 이제 어린 분들한테 너무 옛날 얘기 디테일한 거 그 보통 명 고유 명사를 얘기하는 것보다는 카테고리를 묶으려고 그랬죠. 자, 저는 아는데. 자, 빠르게 2차 공격. 아, 2차 지목하겠습니다. 자, 네. 누군 것 같으세요, 이제? 아, 너무 어려워요. 아. 와, 생각해보니까 내가 한 표도 안 나왔구나. 그러니까 그렇죠. 사실 제일, 지금 상황에서 제일 의심 가는데, 단어는 그 선배님이 더 뭔가. 아, 저는 진짜. 이거 봐, 양쪽으로 가잖아요. 이게. 양갈래 잡자. 예예요, 예, 예예요. 아니 근데 성우님은 진짜 단어가 없어요. 렌즈 고글 정도밖에 없는데 이거는 돋보 안경이. 네. 설마 눈 막 시력 2.0 뭐 이런 거 아니야? 야식을 했습니다. 야식을. 아 지금은. 아. 사실은 저도 미나님의 버터가 밥솥이랑 왜냐면 꾸루떡에 직접 버터를 올려준다는 게 좀 이상하잖아요. 꾸루떡에 버터 발라야 돼요. 제가 아는 꾸루떡은 그거 아니에요? 비닐에 이렇게. 과게 들어있어서 그치. 그거예요. 거기 버터까지 올려줘요. 거의 버터 그러니까 발라야 맛있어. 버터를 그러니까 밥솥에 바르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보관을 하시는 거예요. 아 진짜로? 고온이 되게 하겠다. 따뜻하게. 맛있어요. 그러니까, 네. 아니면은 후라이팬에 이제 좀 버터 이렇게 한번 휘둘러가지고 살짝씩 이렇게 노랗게 그래. 구워주시면. 그래서 낱개로 구매를 해서 먹는 거예요? 네, 하나에 500원이었어요. 그걸 렌즈에 10초만 돌리면 진짜 맛있거든. 그런 느낌인 거지. 아니 근데 매점이 그렇게 고급질 수가 있나? 간단하죠, 내 버터는. 아, 모르겠다. 자, 2차 제목. 근데 너무 디테일한데? 가겠습니다. 밥솥? 네. 소신 투표로. 아니야, 난 누나. 아, 근데 선호님. 하나. 선호예요. 둘. 셋! 난 누나를 2년, 1년을 봤어. 아. 어? 아, 이렇게 3명만 투표하나요? 그렇죠, 전 안 해. 전 죽었어요. 아, 이럴 수가. 이러면 안 돼요. 끝난 거예요? 그쵸. 아까 종이 어디 갔지? 이거? 어, 누나 아닌 것 같다. 어? 미나 씨가 왜 이어? 자, 광고 듣고 미나 씨의 정체를 밝히겠습니다. 방금 진짠데? 아니야, 이거 너무 고급져. 이런 매점이 어디 있어요? 이거 그냥 그래. 본인이 집에서 해 드시는 거 아니야? 누나 중학교 어디야? 어디 나왔어? 저는 제주도에 있는 중학교에 아, 나와가지고 제주도야? 거기에 학교들이 이런 이럴 수 있죠. 거기 운동장이 좋아. 지금 가봐도 제주도가 음식이 맛있긴 한데. 할까요? 자, 배성재텐 너까지 마피아. 자, 오늘은 강민아 씨, 유선호 씨, 사채소년 영화의 주인공들과 함께했습니다. 예. 마피아 게임 제가 좀 스텝이 꼬이면서 예. 먼저 죽어나갔고요. 원숭이섬의 비밀은 어떤 비밀을 갖고 있죠? 굉장히 어려운 비밀이에요. 예, 어려운 비밀이죠. 이게 아직도 풀리지 않았어요. 이제 제가 뭐가 숨겨져 있는지. 끝나면 알려주세요. 90년대부터 지금까지 풀리지 않았어요. 그 결말이 2022년에 나왔어요. 후속작이. 먼 시간을 지나서. 예.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나 씨가 지목됐는데 네. 미나 씨 지금 표정이 애매합니다. 정체를! 아... 밝혀주세요. 누나 맞다. 와 저는 진짜 맞아, 제가 맞아. 이렇게 할 줄 몰랐는데 저는 진짜 거짓말을 못하거든요. 전 시민입니다. 아 시민이었어요. 아, 완전 시민. 아, 선호님이 잘하시네요. 완시 완시. 미나 씨는 누굴 지목하셨죠? 저는 선호 배우를 지목을 했어요. 아 선호 씨 표정은 지금 포커페이스를 읽을 수가 눈이 없는데 눈이 좋네. 선호 씨의 거짓말이야. 정체를 밝혀주세요. 선호 씨는 왜 고장이 났어요? 와 진짜 놀랍다. 정말 연기를 잘하시네요. 사채 소년 선호 씨는 사채 소년. 저는 시민이에요. 시민입니다. 넉살이 범인이었습니다. 정말 이 험한 세상 어떻게 사시려고? 단어 강남인가요? 단어는 무지개죠. 아니 수건. 어? 수건. 네? 중학교 때 가사 얘기했잖아. 폭싱장에서 저도 수건 아까 써놨었는데 수건을 던지지 않아. 그런 가사 쓴 적이 없어요. 아, 어쩐지. 아, 제가 넉살, 분위기가 넉살이라고 그랬잖아요. 저 묘한 분위기가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요 근래
굉장히 저 이긴 적이 없어서 허덕이고 있었는데. 아, 이 순박한 두 배우를 정말 농락 이렇게 해야 됩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그 뺨을 맞으면서 크는 거다. 예. 오늘 좀 몇 대 맞고. 뭔 소리예요, 그게? 두 분은 이런 적도 없는 얘기인데. 죄송해요. 아, 오랜만에 이겼네요. 아. 진짜 좀. 좀 실망스럽습니다. 친한 형은 베리로 아예 바뀐 것 같네요. 인성, 네. 인성이 원래 이래요. 나 진짜 믿었는데. 야, 본인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힙합 가사를 팔아먹네요. 나 믿었어, 근데 그때 진짜. 가사들은 대부분 그런 류긴 해요. 죽음과 삶 이런 얘기를 많이 썼죠. 아, 띠동갑 동생들 등쳐먹는다. 나 믿었어, 진짜. 아, 미안해요. 도훈이 급해갖고. 요즘에 좀 급해요. 네, 아,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 두 분, 영화 사채소년 주인공 두 분이 오셨는데 오늘 어떠셨나요? 너무 재밌는데요? 좀 열받은 표정인데? 네. 아니, 영화 얘기보다 마피아가 너무 재밌었어요. 네. 아, 너무 재밌었고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네. 또 나오겠습니다. 영화 더 대박나신 다음에 네. 다시 한번 와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아, 네. 예. 미나 씨 어떠셨어요? 저도 진짜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진짜 이게 시간이 가는 줄 모르게 대화를 나눴던 것 같은데. 진짜 재밌다. 네, 진짜 영화 얘기 할 줄 알고 저희 막 이렇게 했는데 오히려 더 뭔가 재밌는 시간 보낸 것 같아서 맞아. 또 불러주세요. 저희. 그러니까요. 마지막으로 제대하고 또 오라고 하신 분이. 근데 생각보다 미나님이 붕괴하지 않으신 것도 네. 다행이에요. 시민이어서. 네. 승부욕이 대단하기 때문에. 나 마피아냐! 뭐 이러실 네. 줄 알았는데.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 승부욕 말고 이제 마피아가 됐을 때 아닌데 하는 약간 이런. 내가 속여서 이겨야 되니까. 거짓말을 못해가지고. 그러니까요. 야 전북현대 또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응원하겠습니다. 예. 저희 영화 많이 사랑해주세요. 사채소년 네. 예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22일. 자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덕사 씨도 다음 주에 봬요. 예. 두 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양콕 끄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직 개봉 안 한 거죠, 지금? 그렇죠. 네, 21일이니까. 네. 근데 이게 라디언 26일에 나가가지고. 아, 맞아요. 저희 사진 하나 찍겠습니다. 네. CGV 단독 개봉이라는 게 CGV에서만 개봉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메가박스는 왜? CJ 영화예요? 아 그래요? 너무 디테일한 네, 질문은 네, 예, 그만 하시죠. 요즘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아 단독 개봉으로? 네. 아 재밌다 이거. 아 사채소년. 내용이 일단 제목이 좀 무서워. 네, 사채라는 단어가. 한국어 액션도 잘. 아 그래요? 맞아요. 대본 이렇게 한국어는 예. 네. 지금도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눈에 감으셔가지고 한 번 더 찍겠네. 하나, 둘, 셋. 네, 그리고 아 얼마만이야? 여보! 너 여보! 왜 자꾸 나를 의심을 해? 오늘 또 와이프가 생일이에요. 여보, 이걸로 생일 선물 생일 선물 겨우 샀어. 저 안 되면 사채스러우세요. 안 돼. 자, 세 분은 억울한 느낌? 약간 슬퍼하는 표정이.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박 나시고요. 대박 뛰어. 수고하셨어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봬요, 또 봬요. 제가 네. 이 목소리를 실제로 듣게 되다니. 그러니까요. 영광입니다. 축구 팬이야. 축구만 하면 듣는 목소리인데, 진짜. 전북현대 자주 보시고.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생하셨습니다. 사채소년 화이팅!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반갑습니다. 네, 내일은 생방. 내일 동반. 종범 작가가. 네. 오, 종범이 형. 여행 갔다가. 오? 유일하게 역사지는 챙겨줘야 된다, 그러면. 우리 종범 형님. 종범 형님.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 또 연락드려야겠구만. 학교에 우물이 있어요? 샘물. 지금은 없지 않을까? 없앴으려나? 굳이 없앨 필요가 없는데. 아니 누가 마셨다가 깨끗한 물이라. 학생들 괜히 탈라면 요즘엔 난리예요. 탈 안 나? 아니 삼천공원 약수터랑 같은 물이야. 아
그러니까 그래도 혹시나 아프네요. 그래, 지금은 막혔겠지. 그래, 지금은 없을 것 같은데. 무슨 한 40년 전 얘기 아니야? 40년 전이야, 이씨. 어, 내가 고딩 때인데. 딘디! 자, 여러분 생방 넘어오세요. 내일 뵙겠습니다. 어. 오늘 구무기 형님. 어. 초니 PD가. 이거는 친구. 내일 봐. 네, 재밌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이요.